자, 오늘은 데드리프트에서 어떻게 하면 미드풋을 좀더잘 느낄 수 있나? 시작을 할때 앞다리, 뒷다리가 아닌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쉽게 데드리프트를 할수 있나? 이 후면의 타이트함, 전면의 타이트함을 가져갈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스쿼트 미드풋 가져가는 팁에서 말했던 거와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데드리프트를 하겠다 생각을 하면 바벨 밑에 셋업을 그러니까 미드풋 맞춰서 서서 무릎을 살짝 튕겨주면서 이때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눌러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데드리프트를 할때 그냥 이렇게 잡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앞이나 뒤나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돼서 다리 전체적인 타이트함을 못 가져가고 이 후면을 못 살린다던가 또는 앞다리를 못 살린다든가 이런 나쁜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무릎을 살짝 튕겨주면서 발바닥 전체로 지면에 미드풋을 느끼고 그 미드풋을 그대로 갖고 데드리프트를 한다면 훨씬 더 타이트함을 잘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자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 밑에 평소 미드풋 서듯이 쓰시고 무릎을 살짝 튕겨줍니다. 이때 이 무게, 발바닥 전체에 느껴지는 무게중심을 느끼고 그 상태 그대로 바벨을 잡는 겁니다. 계속 그 느낌을 갖고 가는 겁니다. 바벨을 잡고, 자, 여기서부터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밀어주는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데드리프트를 한다면 좀더 가볍게 데드리프트를 할수 있을 겁니다.